그러면 저거는 없나요? 우리나라는 그 결혼 방금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축의금을 네. 내잖아요. 그러면은 북한에도 그렇게 축의금 같은 거를 내나요? 저희는 있었어요. 앞지대 쪽에는 저희 동네에는 그냥 쌀 한 지대나 네, 저희 집에 있는 거 그냥 갖다 드리고 그다음 조금 앞지대 쪽에 나가면 돈을 그냥 자기가 줄 수 있는 만큼은 드렸어요. 지역마다 풍습에 좀 차이는 있지. 근데 저희 집에 있던 데서는 축의금을 보내는 그 급수에 따라서 1천이 시집장가 간다 하면은 100만 원. 2천이 간다 하면 50만 원. 3천이나 4천 점점 멀어질수록 축의금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축의금 보내요.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서 많이 가는 거 같아요. 네, 가까운 친척 많이 주고. 북한에 이제 진짜 간첩처럼 숨어서 신랑 신부 결혼식을 감시하는 규찰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청년동맹에서 이제 나와서 규찰대가 감시를 하거든요. 정말 풀스테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사진 찍고 이렇게 그 명소들 돌아보는 코스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신부가 한복을 몇 번 갈아입는지 그다음 머리에 꽃송이는 몇 개 달았는지 차가 어디 차가 따라왔는지 몇 대가 동원됐는지 카메라 그걸 왜 봐? 잘 사는 거 보세요. 네, 그게 이제 김정일이 너무 권한의 행진 때 너무 힘든 시기에 결혼식을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말라고 신을 내려가지고 여자들 머리에 다는 꽃샘으로 3송이 이상을 달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감시하면서 이제 보고를 하고 예. 우리도 있었어요. 아 정말요? 한국인가? 네. 허례허식을 물리치기 예. 위해서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맞아요. 체포를 했었어요. 감사해요. 예, 뭐 결혼식 하면 뭐 가장 좋으면서도 약간 피곤한 사람이 바로 신부들인데 그럼요. 사실 혼수, 예단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요즘 말로 스드메라고. 스드메? 예, 스드메? 스드메. 스드메 뭔지 아세요? 뭘로 처음 듣는데? 몰라요. 아, 우리 금요군이 제대로 알아 이제.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아~ 메이크업. 아~ 난 북한 사투리인 줄 알았네. 나도 그래. 진짜 일본 말인 줄 알았어. 스드메요 아니요. 형님 엄마 이렇게 우리나라 신부들이 이렇게 꼭 챙기는 스드메처럼 북한에서도 꼭 챙기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북한식으로 호랗게 말하면 오목장이라고. 오목장? 네, 꼭 신부가 꼭 챙겨가야 될 그런 필수품인데 그게 혹시 뭘까요? 오목장. 뭘 다섯 가지를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다섯 가지가 아니라 그냥 오목장. 그 결혼하면 북한에서는 이제 가지고 놀 게 없으니까 오목장기 두라고 그냥 아 오목 아 오목장기. 오목장. 오목장기. 아 진짜 그거요? 그거요. 오징어. 오징어. 북한 사람들 오징어 그렇게 좋아해. 예. 예. 진짜? 오징어라면 아주 말린 오징어. 말린 오징어. 오는 북한에서 오복이라고 표현하는데 오자 복이 들어오라는 뜻으로 오자. 그 예장합니다. 이제 돈을 여주는 거 있습니다. 아, 잘 사는 집은 5,055만 55전. 아, 그다음에 좀 힘든 집은 무슨 55전 55원 50 무슨 이렇게 아, 예, 예. 그럼 오자로 붙여서 쓰는 게 맞습니다. 복이 들어오라고. 아, 네. 북한에서는 그 오자가 복 행운의 숫자. 네, 네. 그래서 돈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자는 500원 5,000원 이렇게. 네네. 우리나라는 이제 3자를 기준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8자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그렇지, 그렇지. 5가 있다고요? 네, 북한에는 5자를 먼저 앞에다 세웁니다.